강원FC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강원FC가 발표한 2016년 회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은 지난해 총수입 82억여 원, 총지출 77억여 원으로 5억 4천여만 원의 흑자를 내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강원FC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지난해 영업 보고서를 승인하고 강원도 김학철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박광석 체육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선임했습니다.